자, 클리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견은 적정이 나왔는데 기업 존속과 관련해서는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유전체 분석 기업 사업 분석 기업인데요. 지난주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감사 의견 적정은 나왔지만 기업 존속에는 불확실성이 감지됐습니다. 정확히는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기재가 된 건데요. 네. 346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 424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억 원가량 초과하면서입니다. 유동부채로 분류된 차입금, 사채 및 전환 우선주 부채는 약 15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클리노믹스 매출은 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나 줄었는데요. 배경도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 감소 그리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정부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해서 매출채권 2,200만 달러 가운데서 70% 수준인 약 200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영업손실 규모가 두 배 이상이 늘었고요. 뭐 대부분의 경영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최악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회사에서 걱정이 좀 많겠습니다. 좀 어떤가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좀 자금 조달에도 문제를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에 15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후 최근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나비빌 그리고 배정 대상자가 계속 바뀌는 공시를 해오면서 이 절차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를 좀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상증자 나비빌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예. 가장 최근에 정정한 공시에 따르면 유증대금 나비빌이 이달 30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으니까 이제 상반기 6월 안으로 답을 내지 못하면 이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리노믹스 측한테 왜 이렇게 납입이 좀 많이 변경되고 지연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그랬다. 이달 30일로 예정된 납입일에는 반드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을 좀 더 실어주면 아시아나 항공도 그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기재가 됐다. 그렇다고 아시아나항공이 당장 오늘 내일 망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올해는 매출을 끌어올려서 재무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 회사는 이렇게 올해는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는데 저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사업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전략도 이제 물어봤는데 올해는 4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그 헝가리 시장에 대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6년 전부터 미국과 헝가리를 거점 국가로 지정을 해서 지사를 설립하고 실험실,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을 해왔는데요. 헝가리를 타깃으로 삼은 건 이 동유럽 시장 중에서 헝가리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다른 독일 같은 선진국 과 대비를 해서 이 진입하는데 대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가 진입하는데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헝가리 최대 민간 의료 서비스 회사랑 대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어 주요 민간 의료 서비스 업체 15곳과도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제 클리노믹스는 헝가리의 그 전체 대장암 조기 진단 시장 규모를 4천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헝가리 인구가 약 1천만 명이고요. 여기서 잠재 소비자층인 55세에서 75세 인구 300만 명, 그리고 조기 검진에 드는 서비스 비용 약 100달러를 적용해서 추정한 규모입니다. 여기서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를 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클리노믹스는 이
대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 외에도 매출을 낼 만한 그 포트폴리오를 균형 잡히게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암 동반 진단 상품도 있는데 이게 연간 30억 원. 그리고 병원과 검진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10억 원. 그리고 또 올해 새로 출시되는 그 DTC라고 하는 소비자가 직접 기업한테 자신의 유전자를 택배로 보내서 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DTC 유전자 서비스 약 10억 원 등이 올해 주요 사업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암 조기 진단 서비스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는 올해 국내에서 2026년에 상용화할 계획이고 또 폐암 조기 진단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27년에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노믹스는 그 몸 안에서 이제 암 전이를 불러일으키는 그 CTC라고 불리는 순환 종양 세포랑 그다음에 순환 종양 핵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검출을 해서 암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이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준이고 2021년에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이 플랫폼이 많이 팔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회사는 올해 예상 별도 매출 60억 원 그리고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0억 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리노믹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요. 뭐 예정대로 유상증자 납입이 잘 마무리되고요.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헝가리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